잘 되는 분들은 또 이상하게 또 잘 헤쳐나가지만 네. 또 잘 될 것 같은데 왜 21년도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띠 좀 쪽박 날 수도 있는 띠가 있다면은 어떤 띠가 있을지 이제 크게 띠로 봤을 때 네. 소띠 해운년에는 용띠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. 용띠들이 이제 소띠하고는 크게 관계가 좋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대박 아니면은 바닥이죠. 아, 그렇죠. 둘 중에 하나예요. 네. 뭐 중간에 어리뻥뻥 없어요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 호랑이 띠 아까 좋은 띠 얘기했었잖아요. 네. 또 호랑이 띠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. 네. 대운이 온 사람 빼고. 대운이 온 띠를 빼고 호랑이 띠라도 그렇지 않은 또 호랑이 띠를 가지신 분은 소띠와 충돌이 많아요. 범띠는 자기 패기와 그런 그것만 가지고 가지 마시고 네. 그렇게 좀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어요. 조금 안 된 얘기지만 돼지띠들은 네. 중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가 이렇게 인간의 인연을 맺어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.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냉정하게 딱 돌아서는 해운년이에요. 말하자면은 네. 사람이 내 곁을 돌아서는 그런 해운년이에요. 왜냐하면 소띠 해운년에 네. 돼지띠들은 이별수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. 돼지띠 분들이 이제 조금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네. 그 부분을 조금 내년에 의뢰생 돼지띠들로 봤을 때는 그 한 띠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아요. 크게 나쁘지 않아요. 네. 근데 이제 39살 개생 돼지띠들이 별로고 또 51살 신해생 돼지띠들이 네. 크게 좋지 않고 네. 보편적으로 이제 좋지 않아요. 말하자면은 그리고 네. 63세 기해생들도 크게 좋은 일이 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소띠 해운년에는 돼지띠들이 조금 조심해야지 좋지 않을까. 용띠분들은 특히 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? 용띠분들은 약간 돌격 이거 있어요. 돌진 이거 있어요. 근데 네. 그거를 조금 좀 신중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남을 좀 존중해줘야지 많이 네. 보편적으로 용띠분들이 남을 좀 존중하는 편이 조금 없어요. 네. 이렇게 대부분들 보면은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네. 근데 이제 내년에는 소띠 해운년에 용띠분들은 남을 많이 배려한다면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득이 있을 거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선생님이 또 말씀해주신 띠가 우리 이제 호랑이띠분들 말씀해주셨어요. 네네네. 호랑이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조심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충이 들어요, 충이.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분들은 또 이상하게 또 잘 헤쳐나가지만 네. 잘 될 것 같은데 왜 작년에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 왜 이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받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하여튼 조금 타협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.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막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. 당연히 있습니다. 네. 그거는 뭐 이렇게 얘기해서 몰라요.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신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면 뭐냐. 지금 안 좋은 띠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향, 네. 성격, 네. 조금 죽이셔야 되겠죠. 그리고 좀 제대로 맡고 싶다면 상담을 직접 받는 게. 네네네. 그게 좋겠죠. 개개인마다 또 사주들이 다 다르고 하니까. 크게 나쁘다고 또 뭐 좌절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. 그러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만약에 승질이 급하신 분들은 성격을 조금 느긋하게 릴렉스하게 갈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.